미쳤다 짜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빨리 간다. 그렇다. 작정하고 해봤네. 잘했어. 지내는 동안 모든 순간 제 감정에 충실하려고 했고 모든 선택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순간 용기 낼 수 있게, 망설이는 순간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솔로나라 부기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또 좋은 인연 분명히 만나실 거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종 선택했어요. 민주 씨는 과연 최종 선택을 할지 마음을 표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왜? 진짜 멋있었어. 진짜 영식 진짜 어, 진짜 히어로야. 진짜 멋있어. 이런 장면이 어느 예능에 나오고 있어? 그게 영식입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영식 씨 너무 시간이 짧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드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웠고요. 나는 솔로 부기 화이팅! 몰랐어. 나는 솔로 부기 화이팅! 몰랐어. 진짜 웃겼어.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우리가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파이팅이 되게 길었는데 진짜 맞았어.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는데 기억 안 났어요? 어, 기억 안 났어. 기억 안 나. 아, 창피해. 어, 나 살짝 살짝 좀 이래. 되게 길게 평범했던 영철의 일상에 선물같이 나타나주셔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뭐야 방금 저 리액션 너무 뭐라고 했는데 그래? 멘트 장애들이에요. 진짜 너무 그랬는데. 아니 종종 남성분들 멘트가 너무 좋아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영재 씨한테 무슨 바쁜 것도 할 텐데 말하지. 어, 영철이가 한 명 한 명한테 영철 씨, 영철 씨 무슨 말을 했었는데 한 명 한 명 영혼 다 나갔어. 한 명 한 명 인사했잖아. 아, 맞아. 그래서 나도 뭔가 더 길게 얘기했네. 이렇게 뭐라고
자막이 팍 붙여야 돼 저거. 몇 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 꿈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아니 걔가 지진이가 웃겨가지고.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었고요. 전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런 말 했어? 감사합니다. 말을 안 했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되겠다. 다 같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왜 얼굴 한 편도 있죠? 이거 뭐야? 왜 얼굴 한 편도 있죠? 얼굴 안 나왔다. 해려가 끝났어. 맞았다 진짜.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종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들이 또 이후에 나타나실 거니까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소중한 시간 영숙이랑 나눠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재밌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빨리 끝내서. 세상에, 어떡하지? 너무 멋있다. 내 이름은? 설령 내가 아닐지라도 나의 마음은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전달하겠다. 내가 좋아하니까. 네. 출연하죠. 그럼요. 예예예. 출연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치열하게 사랑했던
4박 5일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멋져. 광수야. 여러분의 광수가 아니라 옥순이의 광수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옥순이의 광수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도깨비 같이 생겼어. 옥순이의 최고다. 아, 자존심 쓰고 실시가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짜인 거 같아요. 멋있다, 진짜.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 아, 들린다. 이모형으로 할 수 있어. 이모형으로 할 수 있어. 이제 정국이 다 알아. 이제 다 할 거야, 이제. 방금 수능 선택 꼭꼭 숨겨놨던 방금 수능 선택이 지금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광수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서 벗으면서 나가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솔직히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는데 제가 준 상처가 더 아이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변수가 내 첫인상 선택의 주인공이었는데 돌아온 건 없더라. 덕분에 우리 어머니 저녁에 주무시고 허무하게 다녀왔어. 아, 이건 뒷끝. 나와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무슨 준아. 넌 너무 예뻤고 날 설레게 했던 것 같아. 좋대. 죄송한 멘트를. 영자야, 너가 치는 장난이 너무 재밌었어. 순자야. 너와 함께 먹었던 너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약간 좋은 인연이라 지금 있죠. 예, 감정이 올라오는 거 맞죠. 정수가 나한테 마음 표현해줬는데 사소한 생각의 차이로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해. 마지막으로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많은 분들께 사죄 말씀
출발 올라야 되니까.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 마음 좋다. 대박. 방향이 왼쪽이지? 왼쪽이지? 이거 내 이름은 박욱씨가 영숙씨를 최종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예감이 들긴 들었는데요. 네. 그 쟁크스 때문에 꾹꾹 담아놨던 진짜 어떤 마음을 처음으로 이제 영숙씨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진짜 놀랐어요. 네, 많이 놀랐죠? 네, 아니, 저는 단어에서 솔직히 말해서 서로 없으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카페에서 1대1 데이트를 보고 옥순씨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 예뻤어.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 과거형이면. 과거형이면 이제 듣지 말아야겠다. 의심할 필요는 없고. 저는 사실 뭐 어떤 선택을 하셨어도 일단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중을 하고요. 뭐 각자의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고민들로 인해서 신중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커플이 된 이상 이제는 좀 노는 일 대신 웃는 일만 좀 가득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두 분이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맞아요. 힘든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울컥했는데 영숙 씨는 제 우유 부단 때문에 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저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좀 성숙한 사람이구나, 나이는 어리지만 참 성숙한 면이구나 이런 생각,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네, 다리 힘 좋고. 귀여워. 네. 귀엽다는 뭐야? 아, 참정 못하겠어. 거기 너무 복잡해. 정숙 씨를 부를까, 옥순 씨를 부를까, 영숙 씨를 부를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저요? 저는 어. 왜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 그냥 앉으니까 대충 얘기하는 거. 아, 아니요. 아, 귀여워. 저는 경수님이 좋아요. 강수님이 좋아요. 귀여워. 어느 정도 옷을 내가 맞춰야 되는가. 진짜 저렇게 운동은 나 청바지 입고 와해. 아, 지금 청바지 입고 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강수가 어려서 영숙도 모른다.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푼 문제 정답은 광수야. 4박 5일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하나 둘 알아가면서 좀 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자. 역시 얼굴을 많이 줘야 되나? 어? 뭐야? 주인공이야.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좀 이렇게 막 쪼고 그분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영숙님이 아무래도 좀 편하게 만드는 걸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끌리고 설레게 하는 여자라도 남자는 편안한 여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해요. 이게 제 본모습이고 이 본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죠? 아니 없어! 이럴 때 누가 했는데? 있어 있어 메이크업 한 명은 있겠지. 네, 제가 이제 엄마 얘기하면서 저는 제가 사는 세상의 주인공 전 줄 알았다고. 그랬어 언니?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해피엔딩만 일어날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겪고도 여기 와서 저는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역시 또 이렇게 겸손함을 배워가네요.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또 어떤 장소가 있겠죠? 진짜요? 일단 솔직하게 방송을 해서 후회했고요. 제가 보면 또 제 일이 수능을 하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럼요. 왔어. 이상하다. 아프니까 최고야. 안녕. 아, 진짜 끝이야? 아, 어떡해.